좋아, 나는.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,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훔칠하시고. 아, 키가 크시지. 잘생기시고 아주. 아버지 생각나고 그래, 손잡고 있으면 좋아. 잘생기셨었거든. 아버지 생각나고 그래, 손잡고 있으면 좋아. 그런 걸 되게 잘해, 형이는. 우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마지막까지 제발 좀 가라 그랬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고. 아, 그러면은 장례 때 계속 같이. 그럼 그럼 장례. 이게 진짜 그런 거 진짜 찐친인데. 그래요. 맞아요, 맞아. 내가 새벽에 손님들 다 빠지고 다 갔었잖아. 그래서 나갔는데 준호 혼자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. 술 좀 마셔가지고 근데 문 열고 안 갔어. 너무 고마운데 가서 고마워 이런 소리도 못할 정도로 고맙더라고. 그때는 진짜 와 너무 고맙더라고. 진짜 찐친 많고 너무 부러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. 와 그러니까 그 다 가시고 이제 사실 아버님은 소천하셨지만 이제 준호 형이 혼자 그 앞에서 아버님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잖아요. 뭐, 마지막 인사 뭐 하면서 우리 아빠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갈 때까지도 아버지 달인이 내일인데 야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. 너 아직 얘기 안 했다! 다쳤어! 다쳤어! 너 힘들게 하는구나. 고문을 아버님께. 바로 앞에서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. 그래서 아버지, 아유, 힘드시겠다.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준호는 그런 경조사, 그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.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. 몇 번을 얘기하는 장소. 막내를 태어났다 그래. 막내를 태어났어. 진짜. 저도 장손이에요. 제가 말을 안 했지만. 저도 장손이에요. 장손이. 아 정말. 저도 장손이에요.